나타 주님 어서 다시 오소서. 충성. 여기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잠시 전에 샤밧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제부터 샤밧이 시작입니다. 저희도 샤밧의 평안 한번 누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 정원무덤이라는 언약궤가 숨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곳을 방문한 것으로 시작으로 저희가 이 거룩한 땅, 언약의 땅을 걸으며 하나하나를 잡아 여러분들과 함께 언약 수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알리아 신청이 쇄도하고 있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주이시 에전시 관계자와 지금 대화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우크라이나 알리아 작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알리아 하는 그 비행기가 도착할 때 저희가 공항 마중을 영접을 가고 그 모든 것들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리아 한 천여 명 이상의 알리아 한 분들을 만나고 정착 전에 이 정착한 상황들을 여러분들 연결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갑진 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조갑진 박사님은 한국교회 최고의 리더이십니다. 신학대학의 부총장님이시기도 했지만 기도운동, 국가기도운동 본부의 본부장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영적 기도운동을 일으켜가고 계시고 이 파도를 일으켜가고 계시는 지도자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이 교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강단에서 11시 예배를 예배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은 우리 교회 대단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하고 저도 이스라엘에서 생방송으로 우리 조아진 박사님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땅끝 예루살렘에서 샬롬을 전합니다. 마라나타. 저희는 지금 정원무덤 가든톰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은 이스라엘에서 두 군데 전통적으로 전통 유대인들도 이곳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론 아이어트, you know 론 아이어트? 론 와이어트, 고고학자. He came to at the time, I mean, this is a side note. You know, he was looking for the Ark of the Covenant in this place. 그 지점은 어디입니까? 이곳이 where? Well, that right now is being repaired. Unless you come, we meet me here. 여기 예수님 묻혔던 무덤이에요. 저게 이제 십자가가 있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예요. 네, 현대 모양의 십자가 아니면 과거에. 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묻혔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천사가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 가든에서 특별하게 이 성찬을 허락을 해줘서 여기서 성찬식을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 성찬식을 할 겁니다.